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5% 증가했는데 정작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좀 다릅니다. 특히 폭염 속에 무화 배추, 시금치 등 채소값이 무섭게 뛰고 있는데요. 정부는 비축 물량을 풀어 물가를 진정시키겠다고 나섰지만 정부 뜻대로 물가가 진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8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축 늘어진 채소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전반적인 작황이 신통치 않지만 그나마 상태가 좋은 채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부들도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장을 보러 나오면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기가 망설여지고 또 막상 사도 폭염 때문에 생산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가격이 좀 싸졌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정말 힘들어요. 지난 7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오르는데 그쳤지만 농산물은 4.2%나 올랐습니다. 쌀이 33.3%나 뛰었고 고춧가루는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무나 배추, 시금치의 작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수요는 늘면서 채소 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채소류 물가는 전달보다 3.7% 올랐는데 시금치는 50%, 열무는 42%, 배추는 39% 뛰었습니다. 정부는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비축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배추는 당분간 비축 물량을 1일 100에서 200톤 수준으로 집중 방출하고 시중 가격 대비 40에서 50% 할인된 개당 1,500원으로 무할인 판매를 한편 7월 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5% 뛰며 전체 물가를 0.5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각각 14.6%, 11.8%가 올랐는데 특히 경유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